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일부 잡알트들이 꿈틀거리곤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좁은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투자 심리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몇몇 지표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곧 42K, 42,000 달러에 안착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나름의 근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투자 심리 상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 보니 투자 심리 역시 좋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투심이 그나마 다소 개선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지표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합니다. 투자 심리 역시 극단적 공포 레인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이렇게 투심도 횡보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횡보하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투심 상태가 극단적인 공포라고 돈 많은 큰 손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이 간이 콩할 만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어려운 실천이지만 고래들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큰 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투데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미국 부동산 자산 운용사 링컨 에비뉴 캐피탈이 비트코인 1000개를 매입하면서 신규 고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매수 평단은 $33,525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매수 평단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매입 비용은 그래서 3,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8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3,350만 달러는 이 회사 운용 자산의 5% 규모인데 링컨 에비뉴 캐피털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BTC 비중을 자산의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600억 원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여기가 망해가는 시장인데 이렇게 큰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역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회사는 극단적인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환희의 순간 과연 언제 오는 것일까?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에는 조만간 42K에 안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라켓시 우패드 히에는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31,000달러에서 36,670달러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어 왔고 이는 트레이더들이 다음 방향 움직임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범위를 이탈하면 날카로운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가격을 36,6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강세의 첫 신호가 될 것이다. 이후 41,330달러까지 랠리를 펼친 다음에 42,45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가격대마저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이나 36,670달러의 오버헤드 저항에 하락하면 곰세력은 31,000달러, 나아가 28,000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 지지선마저 무너지면 하락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워낙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보니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더 바닥을 치면 아예 강한 매수세가 붙어서 상승을 하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개미들만 그 마음이 말라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만간 그의 말처럼 42,000달러 안착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투자 심리의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분석 서비스 룩인투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필립 스위프트는 후엘 멀티플이 역사상 다섯 번째로 금주의 그린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표가 계속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엘 멀티플은 하루에 채굴된 비트코인의 총 달러 가치를 365일 이동평균선으로 나눈 값으로 이 지표의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모스코프스키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인 렉스 모스코프스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톡트 플로우 네가티브 편차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S2F 모델을 믿는다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해드린 부동산 자산운용사 링컨 에비뉴 캐피털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 또 유대인 자본의 진입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이 2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온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6억 달러어치나 매수했다는 것, 이런 기관 고래들의 움직임은 극단적인 공포에 서서 환희에 팔겠다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름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의 진입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스캇 미너드 구겐하임 CIO의 발언이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서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캇 미너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포물선처럼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후퇴의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조정 또는 매도는 최고가의 40에서 5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거의 6만 5천 달러에서 50% 이상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 안에 하락세가 심화될 수도 있고 만 달러에서 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비트코인 50% 하락을 예측해 적중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전망을 더 의미있게 분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저가에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부정 전망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도 나오고 있으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14일에는 파라과이 비트코인 법안 이슈, 18일에는 그레이스케일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요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서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회 보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졌는데 고용난 이슈 등의 우려로 인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 보고 과정에서 나올 멘트도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더 큰 부정적인 충격을 안길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차트 흐름 못지않게 이렇게 외부 변수와 상황 변화에 좀 더 촉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요즘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 좀 더 원론적인 책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또 관조적인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향락적인 삶은 동물적인 삶, 정치적인 삶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피상적인 삶,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삶을 관조하는 관조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돈을 버는 삶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면서도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수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돈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 이런 분석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다소 추상적이고
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적인 삶의 수단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소 추상적이지만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조급함이 조금은 수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꽤 인상 깊게 여겨져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